정리 포장우 스타일로 나왔어. 내가? 수장은 사진 바꿔, 저거. 결혼식 때 사진 아니야. 아니야, 결혼식 때 사진이라. 뭔 소리야, 작년인데. 너무 심각한 장면인데. 작년 하지도 뭐, 다른 사모님이 있었어. 내가 한 번만 만나라는 법 있어? 재혼 나셨을 수도 있고. 재혼도 있고. 아니, 장훈이 그렇게 화낼 일이야, 이게? 아니, 새로운 사랑을. 선생님, 상민이가. 선생님 15년 만에 진짜? 뵀는데 아, 그래? 예전에 결혼식 주례 봐주셨다. 아 진짜. 아이고. 아 결혼식. 아 진짜. 인사드려. 아 진짜. 각시탈. 너만 영웅인 줄 알아? 우리 반에도 각시탈 두 명이나 있어. 진짜? 나! 왜? 각시탈출! 각시탈출! 박 씨가 탈출했어. 막 맞아 내리고 맞아 내리고. 박 씨 탈출. 탈출. 와. 예, 예. 첫사랑하고 본 첫 영화가 첫사랑과 영원히. 첫사랑? 첫사랑? 박시탈이 옛날 얘기한다. 박 씨 탈출. 그리고 나 제 상민이 제 봤어. 아님 많은 거 아니야? 어. 그래 왜냐면 요즘은 갔다 오는 게. 옛날에야 막 맞아 결혼하고 헤어져봐 아무것도 아닌가 무슨 결혼을 그냥 막 해 아 내가 좋아하는 뜻이야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봐라 동거를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고 싫음이 아유 됐다 아니 어떤 동거가 그 얘기를 왜 형이 하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게 데뷔두란 말이야 그럼 야 아, 동거 얘기라고 있어. 그러면 스반장은 개인적으로 선동구는 어떻게 생각해? 뭐? 선동구 후결혼. 동거? 이 와중에 만약에 부끄럽나 봐. 아니 그냥 만약에 내가 동거를 하다가 누구한테 걸렸어 이 중에 한 명한테 와. 가야 되는데 나 그냥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되게... 그래도 형수는 좋아했겠다. 간만에 목요일날 같이 있어서. 자기야 오늘은 왜 촬영장 안 갔어? 이랬겠네. 알았어. 좋아하는 거 봐. 어차피 그래서. 계속 가는데. 겸사겸사. 야 겸사겸사 그래. 다시 정보 빼고. 그 키가 더 큰데. 80 여자친구가 정원보다 키가 크면 어떻게 될까? 왜 그런 상상을 하지? 여자친구가 280이 넘으면 왜 자꾸 그런 상상을 하지? 여자친구 항상 해보라 그런 거 찾아볼게 나는 좀 헤어졌어 둘이 어. 아. 그러면 약간 장훈이 사랑이네 어. 서장훈 사랑이야? 서장훈 우리 다 있어 서장훈 사랑 나 없을 때 이런 얘기 안 했어 아니야 왜냐면 아예 할 수가 없어 이상민 사랑이면 입에 안 달라 서장훈 사랑, 서장훈 사랑, 정순 서장훈 사랑이고 처음에 사랑하는 표현 표출을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시작하거든. 그러니까 좀 줄일 줄도 알고 사람이... 사랑법을 쓰신 분이 95. 아 그렇게 박사가 그래. 왜 그러는데 도대체 결혼하고 연애는 달라. 오. 책 읽어주는 아내. 아, 처음에 남편한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었거든요. 맞아. 책 읽어주는 아내. 맞아. 아내. 장훈이 형이랑 상민이 형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? 처음에는 남편한테 읽어 들려줬는데. 모바일로 아내 아내한테 들으면 안 되는 거니? 책, 야, 뭐 하는데? 책 읽는 거. 어떤 아내든 읽어주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.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? 그래. 찬영이의 희망짝꿍은 서장훈. 어? 뭐야? 서장훈. 대신. 진짜 담배 쏙 빨아먹고. 갑자기? 이유는 솔로고 재산 많고. 100kg 넘까지. 이 사람한테 마음이 떠났을 때일까? 아니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안 볼 때일까? 형이 잘 알겠지. 이거 어떻게 알아? 다양하게 끝을 내본 사람인데. 다양하게. 있다 없다가 중요합니다. 뭐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 이론이 있다 예. 있다가 없잖아요. 그럼 그럼 돈은 있다 없다네. 그렇지 있다가 200kg 왜 있다 없다예요? 있다가 없으니까요. 어 맞네. 어 돈은 있다 없다. 그래서 돈이 실사처럼 있다 없으니까 노래도 했잖아요. 저는 가수죠. 보인다고요? 저는 그래서 미래를 보는 그런 예능을 하고 싶어요. 과거에 본인이 혼자 될 거란 미래는 봤었어요? 못 봤었어요? 네? 본인도 모르면서. 네? 본인 미래도 모르면서. 그럼 저 미래는 어떻게 돼요? 오케이, 자 여기서 직접.